호랑이 잡는 담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말 그대로 담비는 귀여운 외모와 작은 덩치와는 다르게 엄청난 투지를 지닌 사냥꾼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. 보통 두 마리에서 여섯 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며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데요. 가볍고 빠른 몸놀림에 발바닥에 난 억센 털 덕분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큰 무리 없이 사냥감들을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대단한 것은 사냥감의 눈을 공격해 앞을 못 보게 만든 후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파상 공격을 퍼붓는 방식입니다. 그 사냥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담비는 동료들과의 협동 작전을 통해 자기보다 큰 대형 동물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. 사냥감의 등에 담비 한 마리가 올라타서 급소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이 순간 나머지 담비들이 함께 달려들어 공격을 합니다. 사냥감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이빨도 펀치도 없지만 조그마한 녀석들이 자기보다 큰 덩치에 등에 타고 올라 여기저기 물어뜯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그 용맹함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